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싸우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을 염려와 근심과 교만한 가운데 살고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과 말씀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휼의 기도로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진정으로 살 길이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 비택받으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주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의 성도님과 모든 분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삶의 열매를 맺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주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환우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여 어린 생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1 구역에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161 구역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여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에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물개 박수라고 아세요? 물개 박수 어떻게 치나요? 왜? 허장로님처럼 치면 돼요? 예. 물개박수를 왜 치는 거예요? 손발을 안 마주치시는데? 물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조련받은 물개들이 치는 박수를 우리가 물개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조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 왜 하냐? 귀염받으려고 이 짓을 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물개가 물개 박수를 쳐요. 근데 물개가 물 속에서 치는 물개 박수는 우리가 보는 그 공연장에서 막 이러고 있는 이 박수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나조차고 물개로 훈련시켜 놓은 박수예요. 그래갖고 물개 박수래요. 물개는 아마 억울할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닌데. 오해한 거예요. 물개가 물 속에서 박수를 칩니다. 일부러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물개박수라는 단어를 해서 검색을 했더니 사이언스에 이게 나오는데요. 이러고 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서 이렇게 못 쳐요. 지나가다가 옆에서 박수, 물갈퀴인지 달인지를 탁 치면은요. 물속에서 치는데 총이 날아가는 것처럼 대포 소리가 갑자기 콱 하고 난대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신기하대요. 공기가 없는데 지느러미 두 개가 맞부닥치는데 소리가 세게 난대요. 그럼 이놈이 지나가면서 이게 막 이러고 치지를 못해요. 탕 하고 치면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린대요. 이걸 왜 치냐? 고릴라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과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행동이래요. 여기 내 영역이야, 오지 마. 까불지 마, 여기 내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아니면 이걸로 때린다?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물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나 잘했지? 하고 이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해하게 만든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딱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신 마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47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는데 48장에 와서는 그 징계 뒤에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고레스에게 있지 않고 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예언서에는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언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예언자들은 이 두 가지 뜻이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보여줘요. 동시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예언자들이 예언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건이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걸로 풀어주셨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뒤에 이루어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맞는데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시제를 맞춰서 그대로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사건이 돼요.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우리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 사는 존재예요.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손으로 핸들링할 수 없죠. 이미 지나갔지요. 역사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if라는 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역사를 바꿔봤으면 하는 우리의 허황된 생각이죠. 역사는 안 바뀌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나는 늘 현재를 사는 존재고요.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서 미래를 바꾼다? 아니요. 미래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간 그건 사건이 돼요. 미래형이 아니라 사건이 돼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마지막이 있을 뿐이에요.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논문 쓰신 분도 있어요. 감신대 선한영 교수님 같은 분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이걸 논문으로 썼어요. 어거스틴에 나오는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두툼한 책을 하나 내셨어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건이 돼요. 사건이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몇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는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미래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돼요.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했어요. 구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어요? 지금 이사야서의 48장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바벨론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미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48장을 읽어보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진실하지 않고 공의도 없고 4절에 가서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완고하고 목은 뻣뻣하고 말 듣지 않고 8절에 가니까 삶은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배역해 떠나 있고 18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조건이 되나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도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자격이 돼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소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냥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48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들으라.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48장에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나온다는 건 뭐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독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지독하게 안 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안 듣고 있는데 배역하고 떠나가고 반역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제발 좀 들어라. 근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내 몸으로 실천이 되게, 내 몸의 삶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관이 있는 것은 48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가관이 2절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 절만 뚝 띄워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거룩한 백성 같아 보입니다. 우선 출신이 예루살렘 성 출신이랍니다. 거룩한 성 출신이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대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대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거룩한 그 성 출신이면 뭐합니까? 제일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족보 자랑합니다. 집안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당신은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 딱 다물어요. 내 거 자랑할 거 없을 때 사람들이 보통 집안 자랑해요. 서울 사람이 누가 서울 사람인지 아세요? 제 주민등록번호를 떼면 출생지가 서울이고 서울에서 자랐고요. 서울에서 학교 다 나왔고요. 예.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요.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래요? 진짜 서울 사람은 사대문 안에서 사대가 살아야 서울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서 사대가 살았으면 뭐 얼마나 서울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습니까? 요즘 정치판을 이야기할 때에 종로 1번가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강남 4구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냐? 여의도선 그쪽을 더 주목해요. 종로가 정치 1번가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럼 사대문 안에서 사대가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지금은 자랑할 거 없지만 우리는 늘 거의 종로에서 살고 있었어. 그거라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나 여기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참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삶은 그게 아닌데 난 거룩한 성 출신이래요. 그걸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의라고는 쳐다볼 수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로는 뭐 족보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것도 거부하고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우리 교회 앞에 지하철이 지나가지요. 지하철 뭐 제수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지하철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늘 전기로 다니는 열차긴 해요. 근데 이 지하철이 전기를 순간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출발할 때요. 출발하는 모터를 돌리려면 주행할 때에 쓰는 전력의 몇 배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무거운 기차를 순간으로 바퀴를 돌려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모터가 안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또 다른 모터가 돌아가면서 기차가 움직여요. 중학교 기술 시간에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에너지는 내 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힘으로 못해요. 회개는 내 힘으로 내 에너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요.
신앙선에 가장 힘든 건 회개예요. 다른 건 그냥 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 봉사하면 되고요. 출석하면 되고요. 근데 회개는 죽었다 깨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가 늘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할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깨트리셔야만 가능해요.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걸 진짜 안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던 그 방향대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차가 틀림없이도 그냥 가요. 열차 계속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점점 딱딱해져요. 오래 할수록, 신앙성 오래 할수록 탄성도 붙고 관습도 붙고 습관도 되고 그러려니 하고 이게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게 나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신앙성을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러고 다녀요. 딱딱해져요. 어느 정도로요? 목은 쇠 힘줄이 생겨버리고요. 이마는 어떻게 해요? 놋과 같이 된대요. 성경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표현할 때 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철판 깔았냐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식의 표현이고요. 그걸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마가 놋과 같이 단단해져 버렸대요.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요. 유연함이 없어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관습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옛 습관이 계속해서 내 몸에 익어가지고 왜 자꾸 나 보고 바뀌라고 그래?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데 달리던 힘으로만 계속 가요.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거룩한 성 출신이고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달리던 힘으로 그냥 가고 있을 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꾸시려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7절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되는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리라. 역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에게, 지금은 안 끌려갔어요, 끌려갈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끌어내실까요? 탄성이 붙어서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을 가르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강을 내실 거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이미 지나왔잖아요. 이 시간을 지나와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출 바벨론 할 때, 출 애굽할 때처럼 그렇게 탈출시키셨나요? 전혀 다른 방식이지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출 애굽할 때는 모세를 쓰셨어요. 그래도 자기 백성을 쓰셨어요. 근데 출 바벨론 할 때는 이방 나라 왕을 쓰셨어요. 출 애굽할 때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출 바벨론 하실 때는 사막에다 길을 내셨어요. 애굽에서는 나올 때 재앙을 내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고레스가 공문서 주면서 야 니들 가서 성 지어 금은 보화 다 주면서 나가서 지으라고 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한바탕 싸우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방이다 돌아가라 그러고 나왔어요. 똑같이 출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출애굽과 출 바벨론은 달라요. 하나님이 옛적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이미 준비하고 있대요. 그렇게 일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지난 50년 대안교회 행하신 일이 있어요. 앞으로 50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꾸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50년 거론 시간이 참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해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귀한 사람들 세웠어요. 근데 앞으로 5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기쁜 일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습관대로 살아가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전에 살아온 것처럼 뭐 바뀐 게 있겠어? 그대로 50년 돼도 또 하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새 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출 바벨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계획서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왜? 이걸 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토종비결 본 것처럼 내가 미래 다 알아. 내가 다 알아는 그 교만함에 빠질까봐 그거는 가려놓으셨어요. 단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인 메시지만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예요.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아 주시겠대요.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기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미리 이야기해 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공문서를 발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 했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럴 거예요. 야, 선한 왕이 나타나서 근데 우리를 다 돌아가게 했어. 고레스를 칭송하고 높일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년 전에 미리 예고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일으켜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고레스가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용산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사람이 취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나가는 것이 내가 힘을 갖추어서, 내가 능력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공로가 없어요. 내가 나가게 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출 바벨론 시키시는 거예요. 출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며 천국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멋스러워서, 우리가 뭘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레스가 현명해서요. 세계 역사를 잘 읽어서 고레스가 칭령을 반포해요. 아니요. 그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를 통해서 고레스의 출현을 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나오죠. 샤마하,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고 오메가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강조해서 부릅니다.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처음과 나중엔 내가 너를 나의 소로를 삼았고 너를 위해서 이 역사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앞으로 행할 이 새 일에 관해서 들어. 내 손이 갈대아에 내게 임할 거야. 세계 역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나라, 그게 바벨론 제국일 것 같은데 아니야. 그들도 역시 내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해.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할까? 또 바벨론 기웃거리고 애굽 기웃거리고 그게 최선이냐 최고이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다가 고레스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대요. 세상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행운이 많이 따라온 사람, 그 사람이 고레스래요. 왕이 된 것도 그렇고 성을 점령한 것도 그렇고 제국을 건설한 것도 그렇고
대적할 만한 주변에 어떤 나라가 생겨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또 휘청휘청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제국을 이루면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왕이 된 사람, 왕위를 유지한 사람은 고레스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못 본 게 있어요. 그 고레스가 행운하로 살 수 있도록 그를 붙들고 움직이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세상 역사가 돼요. 세상 역사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행운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벌써 수백 년 전에 48장에서 고레스의 등장을 이야기해놨잖아요. 그가 제국을 이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놓게 될 것까지도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잖아요.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근데 무슨 고레스가 행운하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정말 작은 한 인생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고 내 몸의 수성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힘이 내 앞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겠는데. 누가 생각나는 구절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약속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창세기에서 이미 주신 명령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사람들이 완악하게 하고 배역하고 자기 습관대로 살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고 싶었던 그 평강을 물과 같이 흘러갈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 듣지 않아서. 말씀 듣지 않아서. 여기 앉아서 지금 조용히 숨도 안 쉬고 말씀 듣는 거 이게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샤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샤마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날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언제요?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예요.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부멍내지 않았어요.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감탄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 안타까워하세요. 말 듣고 회개하던데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하나만 들렸어요. 그 많은 옛날의 이야기 중에 이거 하나만 들어도 너희가 와 그랬었지 그렇게 추임새가 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임새가 안 나오는 이유가 21절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저도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거 말이 안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물 얼마나 마셔야 돼요? 최종호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다 물 갖다 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페트병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루에 물 얼마나 마셔야 돼요? 보통 2리터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야 몸이 좀 건강하게 유지된대요. 한 사람이 2리터를 마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게 잡아서 200만을 잡습니다. 많이 잡으면 350만 잡고요. 자, 적게 잡자고요. 200만이 2리터씩 먹으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수학 계산 안 할게요. 자, 그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하루에 물이 바위에서 얼마나 쏟아져 나와야 물을 다 마실까요? 하루에 쏟아져 나올 양을 다시 분단위로 초단위로 바꿔버리면 1분에 3톤의 물이 바위에서 나와야 돼요. 1분에 3톤이요. 거봐요. 안 놀랬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저도 안 놀랬어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와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1분에 3톤씩 물이 나오면 우리나라 삼다수나 저 뭐예요? 백산수나 그런 회사 하나 차려요. 차리고도 나면 대기업 사장 된다니까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물의 양이 그 정도라고요. 근데 그게 마시는 물만 그런 거예요. 마시는 물만. 목욕하는 물 빼고요. 옷 바는 물 빼고요. 그 옆에 있는 낙타나 양이나 개들 먹는 물 빼고요.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아세요? 개들이 먹을 거에서까지 생각하면 5톤 가지고, 아니 3톤 가지고 안 돼요. 그거를 바위에다 구멍 내신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바위를 쪼갰다고 그래요. 그렇고 분당 3톤이 용출되려면 어느 정도로 강을 만들어줘야 광야에서 38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 입술 갈라지지 않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광야가 은혜 아니에요? 그래도 와 소리 안 나오는 거는 습관대로 예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 그렇게 챙겼거든. 광야를 살아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걸어본 사람은요. 저 진짜 물 잘 안 마셔요. 이거 지금 3일째 먹어도 이거밖에 안 마셔요. 제가 물 참 안 마시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가니까 이게 모자르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 게 지나가는 게 목이 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왜 여행 가면은 그 1달러 주고 꼭 페트병 두 개씩 받잖아요. 아침에 출발할 때 받고 중간에 붙어서 사서 먹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목이 타요. 더군다나 더운 나라 가니까요. 정말 순간순간 그냥 틈만 나면 물 사가지고요. 예, 저같이 물 안 마시는 사람도 계속 물병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꽂고 다니고요. 밖에 나가면 또 물을 마셔야 되고요.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광야 걸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에서 2리터지 거기서는 더 마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주셨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데요.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고 얼굴 삐쩍삐쩍 갈라지지 않고요. 그 옷 냄새나지 않게 다 빨고요. 지나가는 나귀, 아니 나귀란다, 그 낙타요. 혹부리에 물 채울 때까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놈, 개까지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물 주셨다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끌어안고 끌어안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40년을.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21절 한절이에요. 그것만 해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게 주셨지요. 구름기둥 불기둥 주셨지요. 세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가. 그런데 투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고라자손들이요.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서도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게 남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은 보지 못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공기나 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없는 것만 가지고 툴툴거리고 얼굴 붉히고 있고. 제가 찬양대원들을 뒤로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찬양대원분 여기 몇 분 나와 계시는데 뒤에 가서 고개 좀 들고 예배 드리세요. 여기 앞자리로 사람 나오게 하려고 장로님들을 앞으로 좀 나오시게 하고 교우분들 나오게 했는데 찬양대가 뒤로 가니까 조는 분이 있어요. 거리가 머리 좀 졸더라고요. 제가 뒤에 있으면. 예, 그리고 숙이고 좀 딴짓하고요. 앞에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예, 눈 뜨고 보세요. 당연한 것 같지요. 우리 일상에 주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구예요?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간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악인은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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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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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앉아서 듣는 척은 하고 있어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들어놓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는 악인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지 않겠대요. 오늘 48장에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듣지만 말고 들은 대로 내 몸에다 좀 새겨서 그대로 살아라. 내가 듣는 자가 몇 명이요? 소수예요. 성경을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얼추 100만을 잡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돌아왔어요? 5%밖에 안 돌아왔어요. 95%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땅 지어놓고 집 지어놓고 아이 낳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아름지겨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좋사오니 뭐 하려고 바꿉니까? 이게 좋사오니 뭘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합니까? 이게 좋사오니 습관대로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은 좋아요. 박수도 쳐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해요. 받았으면 바꿔야지요. 안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듣고 내 몸에다 새겨서 내 몸을 바꿔라. 귀만 좋사오니 하고 팔랑거리지 말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박수 치는 게 물개 박수가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눈에 좋은 거예요. 물개는 왜 박수 친다고요? 자기 영역 표시하려고 박수 치고 있어요. 내 눈에 좋은 거 공연장에서 서커스장에서 보는 물개 박수가 물개 박수가 아니에요. 이건 물개가 자기 과시하는 박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이연령 변형으로 바꾸지 마세요. 말씀이 들으면 우리 골수가 찔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가슴을 찢으면서 옆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믿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바꾸는 힘, 회개의 힘은 성령께서 내게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 나를 바꾸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를 옮겨 놓아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샤마하, 샤마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발 귀로만 듣지 말고, 제발 입으로만 낭송하지 말고, 내 가슴에 새기며, 내 신비에 새기며, 말씀이 들릴 때 내 골수가 찢어지며 아파하는 그 경험을 내가 하고, 내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 그들이 먹고 마시며 짐승을 먹이며 옷을 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만 구하던 고라자선처럼 원망하며 부정하며 징징거리던 그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내게 주신 오늘의 일상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시간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 되셔서, 알파 오메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산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으라, 샤마하, 샤마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귀가 아니라 이 시간 내 가슴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골수를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골수를 찌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아픔 때문에 주님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여기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